네, 여러분께서는 이 우리 가요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불렀던 노래를 지금 후배들이 불러서 그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. 네,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27년에 경성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라디오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초창기에 라디오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노래들을 보고 듣고 배웠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. 근데 그때 그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극장이라든가 가설 무대라든가 또 레코드판을 파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전 국민이 그것을 따라 불러서 오늘날까지 그 노래가 보급이 되고 또 많은 그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근 90년 가까이 노래를 불렀다는 건 이거 참으로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1세대 가수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. 해방 후에도 활동을 하셨지만은 해방 전부터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댈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. 예를 들면은 백년설 선생, 황금신, 고복수 이런 선생님들이 다 우리나라의 1세대 가수들입니다.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까지 애창을 하는 노래 몇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울던 사람